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편집하면서 먹으려고 밀크티를 담아왔는데, 오늘은 두유를 따로 안 섞고 그냥 원액 그대로 데워왔어요. 그리고 스테비아를 조금 넣어봤어요. 그냥 원액 자체로 먹으니까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홍차 향도 느껴지고, 다음번에는 똑같은 그 종류의 홍차를 주문해봐야겠어요. 그러면은 TWG와 아마드 의 차이를 알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려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나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봐주시겠죠? 아마 다들 밖에 나가서 놀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만 빼고 혼자 나가서 놀지 마. 나랑 놀아. 그럼 저는 편집을 좀 할게요. 역시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물이 최고예요. 시원해, 시원해. 어제 술도 안 마셨는데 해장되는 기분이에요. 맛있다. 보물상자. 짠, 금화가 한가득. 짠, 먹겠어. 달고만. 저는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영화를 볼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좀 로맨틱한 걸로 살짝 나 홀로 집에를 볼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로맨틱한 걸 보고 싶기 때문에 로맨틱 홀리데이를 보겠습니다. Quite inexplicable. 2024년 이얼리 플랜을 인쇄해서 왔어요. 저는 원래 벽에 붙이는 거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것도 못 찾았고 이 정도면은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직접 한글 파일로
다 만들어가지고 A4용지 사이즈로 인쇄를 했어요. 제가 만들어서. 일반 A4용지가 80g이고요. 요즘 다이어리에서 많이 쓰는 이런 용지는 100g이거든요. 이거는 좀 도톰한 180g. 질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2024년 되어 있고 12월달까지 있고 각 달마다 이렇게 31일까지 다 표시해뒀고 토요일이랑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도 설날, 추석 이런 식으로 적진 않았는데 그냥 빨간 날 표시만 이렇게 해뒀어요. 원래는 이렇게 다이어리에 꽂을 생각으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럼 전체 사이즈로도 한번 뽑아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전체 사이즈로 뽑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여도 될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걸 왜 뽑았냐면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1년이 끝났을 때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1년이 후딱 갔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얼리 플랜에다가 그때 그때 뭘 했는지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 여행을 다녀오고 저는 웹소설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출간을 하고 뭐 언제 마감을 하고 뭐 이때부터 이때부터 집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1년이 끝났을 때 내가 그냥 시간을 흘려보는 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뭔가 되게 많이 했구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2024년에는 그런 걸 표시를 해주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이어리 중에 블렛 저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요 퓨처로그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인쇄를 해봤어요. 이얼리 플랜이랑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한 페이지로 내가 1년 동안 다달이 뭘 했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이렇게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둘다 한번 해보고 2025년에는 어떤 게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을 하면 되겠죠? 매년 해가 시작될 때마다 내년에는 더 알찬 한 해를 보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이얼리 플랜을 꽂아놨고요. 얘는 A4 용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이어리에 넣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퓨처로그를 이렇게 넣어서 자 이얼리 플랜 한장 그리고 퓨처로그 한장 그리고 이렇게 먼슬리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작년에 산 거거든요. 위클리. 시간 체크를 할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할 것들을 정리해놓고 체크하는 용으로만 쓸 거고요. 이렇게 5년일기가 있고 그냥 줄노트 뒤에는 무지. 자, 2024년을 시작할 준비는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탄탄하게 이루어내는 게 많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화이팅. 저도 화이팅. 화이팅. TV 전시도 보러 왔어요.
빵 하나 먹고 가고 싶어서 옥상에 있는 정원으로 잠깐 나왔어요. 오늘 도서관 가려고 나왔던 거라 커피도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때 빵집에서 산 샌드위치랑 먹으려고. 그리고 치즈 식빵 샀고, 그리고 트러플 얹어진 소금빵도 샀어요. 일단 지금은 이거 먹으려고요. 아, 너무 더워. 전시장 안에도 그렇고 백화점 안에도 그렇고 히터를 너무 빵빵하게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야외가 시원하게 느껴져요. 막 땀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새우 뭐였는데, 어쨌든 이게 제일 인기 많은 빵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이거는 꼭 사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왔던 게 얘였어요. 맛있다. 바질 소스랑 치즈랑 새우랑 상추랑 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백화점 안에도 카페가 있잖아요. 오늘 평일인데 만석이었어요. 오늘 평일이라 사람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제가 버스 타고 서면 나오는 길에 도서관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예약 걸어놓은 책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먹고 도서관으로 갔다가 집으로 갈지 아니면 바로 집으로 갈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어차피 움직일 거니까 도서관에 갔다가 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하늘 진짜 깨끗해요. 구름도 없어. 제가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하고 겨울보다 여름을 더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산은 여름에 습도가 높고 그래서 공기가 엄청 끈적끈적거리고 불쾌지수가 또 굉장히 높고, 그에 반해서 겨울은 또 따뜻한 편이니까 오늘도 한 6도 7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은 또 그렇게 많이 안 추워서 그래서 겨울을 더 좋아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문득 버스 타고 오다가. 오늘 커피 잘 내려졌다. 맛있다. 마크 원도 내려온 거거든요. 맛있어요. 지금까지 총 3번 내려 먹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맛있어요, 오늘이. 근데 오늘 뭘 특별히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브이로그에서 빵 종류를 자주 먹어서 제가 빵 순이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밥이랑 면을 더 좋아해요. 저 되게 한국적인 입맛인데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빵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지인이 저한테 빵 순이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브이로그를 보고. 근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밥순이에요. 여기에 게살 소스가 들어있나? 여기 하얀 게 게살 소스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건 조금 뜬금없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이제 서울에 사는 친구가 와가지고 부산에 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아, 젊은 사람이 없다 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한 25, 그러니까 대학생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 이제 직장 생활하는 젊은 친구들 잘 안 보여요. 확실히 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구나 라는 게 이제 피부에 확 와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간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려면 부산에 있는 기업들의 직원들이 받는 봉급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산에 젊은 친구들이 없는 게, 20, 30대 친구들이 없는 게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래요. 다 먹었어. 맛있었다. 특히 바질 소스가 맛있어요. 지금 코가 한결 편한데 다시 실내로 들어가면 코가 엄청 불편해지겠죠? 비어민에게 히터는 너무 힘들어. 지금 시간이 한 4시 반쯤 됐거든요. 도서관을 갔다가 책을 빌려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나오는 건 귀찮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도서관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렛고. 꾸꾸꾸 힘이 생겼어. 밥을 먹었더니.
늘 착하게 하는구나. 이 부부는 늘 착해. 여긴데? 오늘 근데 유난히 강한 데이가 이뻐 보인다. 색깔이 바뀌었나? 어, 그런가 보다. 산타가 퇴근을 못했어. 네, 반갑습니다. 자는 진빔이네. 어때?
아니 나 집에 갔어. 집에 갔나 봐. 들어가겠나? 아 그래? 해피 뉴 이어. 아 지금 12시가 된 상태여서 벌써? 어? 가요 천천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한 번 보내드립니다.